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택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러므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복 주신다.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숱한 시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시험이 가장 많았던 장소를 말한다면 빠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말 환난의 장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광야는 어디에도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종 정글에 가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과일이나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광야는 날씨가 너무 나빠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마실 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언제든지 닥칠 위기가 많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때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곳이 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자손에게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때가,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서 우리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하지만,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착각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보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가 가장 맞고,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축복의 방법이 가장 맞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원했는데 하나님은 시기를 늦추셨어요. 어떤 때는 다르게 하셨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일찍 받았으면 벌써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도 정확하게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많이 늦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큰 민족을 큰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정하신 때가 되자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면서 시험하신 후에 광야길로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광야길로 돌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위엄을 만났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사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몹시 추웠어요. 말씀드렸듯이 마실 물이 부족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때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거친 광야를 통과하신 후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고 나면 참그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지만 그 당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이 많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광야길로 저들을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마치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가? 이 고난 많은 삶을 왜 살게 하실까 하는 것도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하고 늘 위험이 많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도우심을 받습니다. 마실 물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때론 우리 눈이 안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불가능한 광야였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야, 여기서 살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때론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야, 이거 먹고 다 죽으라는 건가?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나뭇가지로 그 물이 달게 하셔요. 그래서 쓴물이 문제도 아니고 너무 추운 밤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뜨거운 그낮 기후가 문제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 인생에 세상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결국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자. 불순종하지 말자.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자. 아무리 위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시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형편이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것은 그때부터 위기고 문제거리임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광야길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이시라 끝났다 할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걱정거리가 있으면 시험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지금 광야지. 광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곳이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어 때가 되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자꾸 흔들렸지? 시험에 빠졌지? 시험에 빠지지 말자. 내가 왜 이렇게 사탄의 시험 앞에 넘어졌지? 왜 유혹에 미혹에 빠졌지? 그러지 말자. 오늘도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자.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음을 깨닫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할 때마다 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제 생각에도 걱정이 되고 또 목회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돼요. 또 성전 건축을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를 추스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저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면서 걱정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다시 나를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은 길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너무나 염려했구나. 광야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지 이 믿음을 내가 왜 놓치고 또 염려했나, 또 왜 낙심하고 있나, 또 힘들어하고 있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역사해 주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가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왜 이렇게 원했지. 하나님이 어떤 때는 더 깊은 광야길로 인도하시면 그것이 마치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그 위기 상황이라도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위기임을 깨닫고 다시 믿음을 추스리자. 더 기도하자. 더 간구하자.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게 위기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때로 쟤들은 왜 저랬지? 왜 그 백성들은 그랬지? 하는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만큼만 살아가는 것도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것만도 기적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것만 해도 기적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만도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만도 새벽마다 내려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참 못됐다 얘들. 성경에 있는 애들 참 못됐다. 뭐 고기 안 준다고 또 저렇게 불평하나. 하나님이 그때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면 그것에 감사하지. 우리 이렇게 평가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이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인데 감사보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형통하지 않으면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에 깨달음이 있다면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 참 살아온 게 기적이었어.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떠냐면 조금만 힘들어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시험이 많은지 고난이 많은지 또 고난이 있다고 왜 이 고난을 또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질병에 괴로움을 당하고 사건 사고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 힘이 드는 것, 걱정 근심 생기는 것, 사실 이것은 일반이고 모든 사람이 겪는 평범한 일입니다. 문제가 별로 없었던 날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야, 오늘은 큰 근심 걱정 없이 하루를 지나왔네. 와, 오늘은 기적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이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의 이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처럼 도우신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지러운 세상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힘들면 어떡하지? 저 사람처럼 나에게도 어려움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한숨 쉬고 또 걱정하고 그것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불평하고 닥치면 원망하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첫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시험이 많아요. 이 시련을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시험을 참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잘 견디시고 참아내시고 시련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험이 없는 날 없어요. 사는 날 동안 늘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행여 닥칠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 이길 수 있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시험이 찾아왔다고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괴로워할, 이거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잖아요. 다 시험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오면 아 왔구나 시험이. 어저께는 시험을 잘 이기며 살았는데 오늘은 이 시험을 또 잘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험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면 인생은 더 큰 어려움이 오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견뎌내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이 믿음을 주세요. 야, 이겨내라,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시험은 성경의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이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왜 저 선악과 따먹게 못하신 줄 아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랬어.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그래서 뭐 따먹게 하셨을까? 따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고 유혹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믿음 생활에 시험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마귀의 전략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끝에 가서 내 신앙이 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에게서 등지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맞으라고 자기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주일 예배만큼, 공적 예배만큼, 기도하는 자리만큼, 찬양하는 자리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그 약속은 지키고 살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내가 공적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아. 아, 나는 찬양 소리가 너무 커.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큰 소리를 기도해서 난 그게 거슬려. 아, 난 기도의 자리 가고 싶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찬송하나?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송하는 게 은혜로워. 너무 은혜로워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서 찬송하는 게 손을 들고 내 앞에서 손을 들고 이 앞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이게 만들어. 오늘날 시험 들었어. 이제 찬양 예배 안 가.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의 전략에 빠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우리 소그룹 속회나 이런 목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나눠요. 나누는데 자꾸 거슬려요. 내가 오늘 고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다음에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속회나 목장에 가면 나는 고백하지 말아야지. 내가 얘기한 걸 또 두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나는 아예 속회 안 갈래. 제자 훈련 안 참여할래. 하다가 중간에 빠져요. 이것은 사탄의 전술 전략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게 만든 겁니다. 내가 판단의 결정권자가 된 거니까. 신앙인들은 판단의 결정권자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누는 게 아닌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내 마음 왜 그런가요? 속해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제자훈련 참여하지 말아야 되나요? 내 마음 바꿔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데 자기가 판단해.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인데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바리새인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열심 가지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따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식일 윤례를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틀렸어 너희들은. 자기가 판단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게 하나님 뜻과 잘못된 거 아닌지 여쭈고 싶어요. 나는 왜 거슬렸죠?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자기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만족을 열심이었어요. 결국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리고 이제는 네가 판단해라.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자꾸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막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 13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테스트 하시죠. 그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이죠. 번제물로 이삭을 드려라.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14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은 자기가 판단,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 견디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둘씩 하나님 주신 만나 매출하게 염증을 느끼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만나 지겨워요. 이제 매출하기도 지겨워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던 그 음식들이 그리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광야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살게 하시나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놀러 가야 될 날도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이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미혹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이 시험만 이기면 견뎌내면 하나님 놀랍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주께로부터 눈여겨 보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